도심 속 자연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손 소독하고 가세요. 그리고 탐방거리 2m 지켜주세요. 등산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감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거리두기 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 안전해주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Well, I've been wearing it for so long that I'm kind of comfortable with it. So at first it was kind of strange, but now it's comfortable mostly. 코로나19 이후 공공시설의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공원 등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지난 5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은 38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또는 둘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19가 등산길의 모습도 바꿔놓고 있는데요. 단체 산행이 줄고 혼자 또는 둘이 등산을 하는 이른바 혼산 둘산 산행족이 늘고 있습니다. 친목단체나 산악회의 단체 산행이 많았던 예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산악회가 요즘 다닐 수가 없어요, 산을. 그래서 벌써 1월달, 2월달부터 아직은 산악회를 못 다녔어요. 요즘에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서 조금 아는 친구들하고 가볍게 좀 올라갔다 오려고. 혼자 가는 산행은 오붓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지만 문제는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한 4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거는 길을 잊어버릴까 봐서. 멧돼지 야생동물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 그냥 묻지마 뭐 이런 범죄가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해요. 혼자 오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뭐 비상시에 연락해야 되니까. 산악구조 전문가는 혼자보다는 2인 1조를 다니는 것이 좋고 혼자 갈 경우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산행을 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구급약품, 물 행동식,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 등을 준비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탐방로에 설치된 국가지정번호를 꼭 확인하셔서 119나 국립공원에 연락하시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혼산 둘산에 등반 후 뒤풀이 자제까지. 코로나19가 수십 명씩 함께 오르던 우리의 산행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홍희정입니다.